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탑 10 무슨 기준임? 과천? 과천 과천이 왜 이러지? 아, 나 과천 하면 되게 막혔던 길 막히고 요금밖에 기억 안 나는데. 아니 근데 진짜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거는 일단 그거야. 학군, 그리고 병원, 그리고 지자체 가까운 데 있고, 거기다가 이제 교통, 그리고 동네 수준. 동네 수준이라는 건 이제 좀 약간 그 주관적이긴 하지. 객관적인 잣대가 되진 못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 같이 뭐 밥 먹으러 가거나 뭐 맛집 같은 거 찾아갈 때 부평 쪽 있으면은 맞죠? 부평이라는 이 두 글자만 봐도 뭔가 긴장하게 되잖아. 맞아, 맞아. 부평이 약간 그런 느낌 있어,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길이 뭔가 치워져 있지 않아. 안산, 부평, 부천. 약간 그런 느낌 살짝 들어. 들어서는 순간부터 약간 좀 긴장해야 되는 곳. 나는 내가 내 고향이 송파구인데 송파구가 탑에 있네. 그리고 저 이제 도로를 보면은 주황줄이 이렇게 그 아스팔트에 그어져 있고 그 사이에 맨홀이 그 맨홀이 아니라 그 저 물 빠지는 그게 있고 그 위에 보도블럭 있잖아. 근데 그 사이에 쓰레기가 존나 버려져 있는 맞아, 데는 맞아.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밤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한 느낌. 그러니까 뭐 어둡고 뭐 캄캄하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밤늦게 여성 혼자 귀가하는 길이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 맞아. 왜냐면 가족 단위로 많이 살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근데 가족 단위로 살지 않고 약간 개인 1인 주택에 많이 밀집돼 있는 그런 곳은 예를 들면 이제 화곡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강북에 막 약간 그런 달동네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촌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원룸촌이 존나 많은 데 있잖아.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그런 동네는 솔직히 동네 수준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그치. 거지. 죄다 빌라촌에다가 그런 데는.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이 사실 살기 좋아.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사회 안전 지수라고 돼 있잖아. 하남 있네, 하남. 강남. 근데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요쪽 라인 사는 게 좋긴 해. 요쪽 라인이 좋아. 강원도 딱 전까지 해가지고. 인천이건 뭐 어디건. 왜냐면 일단 모든 문화의 그 모여있는 그 집약체 같은 곳이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다 서울 쪽이기 때문에 수도권이 가장 좋아. 그러니까 나 지금 좀 지방 사시는 분들 뭐 방송 보실지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올라오는 게 좋아. 근데 다들 올라오고 싶지 않나? 그러니까 다 서울 민국이라 그러잖아. 서울 민국이라고 할 정도로 다른 맞아. 서울 빼고는 서울 근교 빼고는 다른 데는 다 죽어가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 난 나중에 아싸리 진짜 지금으로부터 막 10년, 20년쯤 되면 진짜 이제 그 고령화를 고령화가 이제 지속되고 인구 자체가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없어. 그럼 다 거진 다 서울 쪽 올라올 거 아니야. 거기다 요즘 100세 시대라 그래갖고 막 나이도 더 먹어간단 말이야. 노인들이 빨리 안 죽고 빨리 안 죽고라는 표현이 맞나? 되게 오랫동안 고령화 시대라. 그지 고령화 시대로 더 가버리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진짜 서울이나 이런 쪽 빼고 나머지는 관광 특구로 만드는 게 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그치. 아싸리 그냥 그 관광 특구로 다 해가지고 그런 문화 테마 파크로 만들어야 그치. 관광 산업을 더 키워야. 키워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발전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야. 차라리 산림이 우거지고 이런 게 훨씬 낫다는 거지. 그치, 그치. 아싸리. 지금 빈집 개 많다 그러잖아. 부산 쪽도 그러고. 사람들이 안 살아서. 농사는 누가 짓고 소는 누가 키우냐고? 솔직히 말할게. 나는 쌀은 진짜 솔직히 국내 쌀이 맛있긴 해. 고시 쌀 이런 거. 맞아, 맞아.
어, 국내살이 진짜 넘사긴 하거든. 어. 근데 솔직히 소는 미국산이나 뭐 호주산이나 크게 차이 없는 듯. 국내살이 맛있긴 해 진짜. 어. 다음 볼게요. 월 350 주는데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좆됐다 이제 진짜. SNL에서 그거 패러디한 거 봤어? 뭐? 알바생 면접 존나 웃기던데. 아, 어. 사장 면접 아니야? 어. 봤어. SNL 사장 면접. 너무 웃기던데. 쇼츠 존나 웃기더라고. 두 번째 거 아니야? 세 번째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술에 마셔가지고. 왜 나온 거예요? 나 지금 뵙고 온가? 왜 나왔어요? 추운데. 이런 날은 그냥 집에서 쉬어요. 내가 얼굴 다 챙겨줄게. 그리고 이렇게 추울 때는 주물을 이래요. 정말요? 이게 진짜 시대를 그 관통하는 그치. 그런 거야. 그게 존나 웃기던데. 신동엽이 신동엽 님이 저라도만 알바의 불만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어 이거. 아니 무슨 알바가 상전이야 상전. 싸가지 없는 것도 있다. 안녕하세요. 저... 막상 들어오니까. 평생 상전처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꿀알바 구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치킨집 사장 신동엽입니다. 저희 치킨집은요 진짜 기름을 자주 갈아줘서 치킨 맛이 아주 끝내주고 되게 좋아할 거예요. 기름 교체 그거 다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저희 카페는요 규모도 작고요. 아, 그다음에 노트북으로 작업하시는 손님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음료수만 잠깐 찾으시고 그 뒤로 푹 쉬시면 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마감 시간 지나도 안 나가던데. 다른 데 둘러보고. 네. 저희 편의점은 다섯 평밖에 안 돼가지고 아주 편합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홍대 입구 3번 출구. 홍대 입구 3번 출구 앞 5평짜리 편의점 씨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어. 요즘 편의점 막 닭도 튀겨주고 막 그러더만. 맞아. 이거저거 많이 하더만. 그런 걸 패러디 한 건데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사람을 못 구하는 만두국집. 사람 직원을 이렇게 못 구해서 힘들 줄 모를 상상도 못했다. 급여를 올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월급이 280에서 290만 그랬는데 그것도 많이 주는 거였는데 지금은 300에서 310만 원. 그러다 최근 350까지 저희가 제시했는데 숙식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고. 4명 뽑아야 되는데 1명 뽑았다고. 1년 동안에요? 네. 이 정도면 와 개꿀이네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일의 강도가 좆되는 것 같아. 그런가 봐. 장사 개잘 된 집 있잖아 여러분들. 막 진짜 피크 타임에는 웨이팅이 웨이팅도 미쳤고 이게 그냥 돌아버리는 거야. 일하면서 시간이 개빨리 가는 그런 집 있잖아. 우리 엄마 가게 하나만 했을 때도 포장 전문점이고 아예 뭐 그냥 앉아서 먹는 데도 없고 그냥 딱 그거 주방만 있거든. 근데 명절 때는 알바를 10명 이상 썼어. 근데 그래도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그리고 미쳤다. 모든 알바생들이 다 명절 끝나고 병원 치료받았어. 힘들어서. 미쳤다. 응. 미쳤어. 그래서 엄마도 너무 몸이 안 좋아지니까 옮기신 거야. 좀 그런 식으로 장사 안 하시려고. 이 집 만두를 직접 저기 빚는데 아...
주 72시간이네? 80이 안 된다. 80시간이 안 된다고? 중간에... 근데 주 72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은 상관없어. 왜냐면은 사장이 그런 경우야. 그러니까 알바를 하거나 이제 직원으로 채용이 된다 그래도 피크 시간 있어. 음식점 같은 경우는 무조건 피크 시간 있는데 그 피크 시간 지나고 조금 널널한 시간에 얘가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딱 대충 계산해갖고 그 시간에 보내는 거야. 맞아. 정말 일 개빡세게 일하는 시간만 일하는데 솔직히 알바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서 일을 오래 하고 싶어도 오래 할 수 없는 거지. 왜냐면 정말 개빡센 시간에 나를 개빡세게 굴리기만 할 뿐이니까. 그 약간 일하면서 잠깐 널널할 때 조금 쉬어주면서 포트 F장 차누님 8개월 연속 그런 시간도 좀 있어야 그게 되거든. 어 순환이 되는데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아 되게 최근 시급보다 좋은 거죠. 450주선가 그럼. 진짜. 식당 일은 여러분 진짜 몸 베리는 것 같아. 맞아. 어. 다들 쉽지 않지. 허리며 손목이며 다 나가잖아. 그치 그치. SNL 게스트 누구야? 누구죠? 이성균은 아닌 것 같고. 고수? 어 고수네? 아 고수 고수가 나왔어. 와 머리를 엄청 기르셨네. 단발머리네. 고수도 최근에 나이 먹었다고 되게 그거 많던데 확실히 미남 배우 하면은 옛날 미남 배우들이 진짜 뭔가 좀 남자답게 생겼어. 맞아. 진하게. 요즘에 미남 그 기준이랑 달라. 지석진 아니야 방금? 아 근데 이런 장발이 어울릴 수가 있나? 와 전혀 안 꿀리잖아. 진짜 고수 근황이 최근에 좀 나이 먹었다는 얘기가 좀 많더라고. 이 사진 보면 사진을 너무 사진 너 존나 얼빡샷을 찍었네. 그렇게 잘 못 찍냐? 그러니까 아재 특이야. 우리가 봤을 때는 연예인 고수지 막 진짜 거짓말 아니라 존나 관리 잘 된 아저씨들이야. 맞아. 정우성도 얼빡샷 존나 찍잖아. 이정재도 그러고. 어. 나이 50 다 돼가지 고수도. 어. 여러분 장우혁이 46이야. 대, 오, 나, 와. 옷 잘 입네. 와, 스타일 되게 좋다. 어머나 무리가 관리 잘한 거지. 46세 정도면은. 남편 도시락 싸준 거 자랑하는 와이프. 나도 저런 거 로망인데. 근데 이런 거 올리면은 여초 사이트에 올리면 존나 까인다. 왜 뭐라고? 어? 뭐 현대판 저기라고 하면서 막 그 여성 인권을 세우고 저기 해야 되는데 남편 이렇게 그 약간 좀 우리나라 시대상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여자의 역할 밥하고 집안일하고 약간 그런. 어 이거 여초에 올리면 존나 욕 처먹고 비추 개 처먹을 듯. 아 그래? 어 난 나중에 애기 그 유치원 그 소풍 때 도시락 막 예쁘게 꾸며서 하는 거 약간 이런 로망. 로망이구나. 어. 어. 캐릭터 만들고 이런 거. 컴퓨터가 거실에 있어야 되는 이유. 와 이성미 씨구만. 개그우먼 이성미 씨.
옛날에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안 나오더라. 뭔가 좀 그치. 원래 그 이경실 씨랑 그 누구지? 뭐 박미선. 박미선, 이성미, 이경실. 이경실. 셋이서 이렇게 붙어 다녔었는데. 어 일만은 적인데 조혜련 아들아님? 조혜련 아들인데 맞지? 아, 엄마가 바뀌었다 뭐 그런 컨텐츠인가봐. 아 엄마가 먹일래. 아 엄마를 바꿔서 이렇게 찍는 거구나. 아니 그 이건 좀 엄마를 바꿔서 한다는 거는 되게 어렵잖아. 남의 엄마가 그렇잖아. 어 와 근데 개빡세게 굴리네. 내가 너 뭐 하는지 모르잖아. 뭐 하는지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여줘야 합니까? 보진 않았지만 남자애들은 이렇게 19금 영상을 볼 수도 있잖아. 어, 나는 저거는 사생활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같이 봐야 해요? 어른들이 같이 봐야 하지 않을까? 이건 너무 좀 와 10건데다 10건데 근데 이거는 참교육하는 방법이 있어. 거실에서 흑인야동 소리 만빵으로 키워놓고 풀 HD로 보여줘야지. 그러면 그러면 조용히 컴퓨터를 조용히 컴퓨터를 이제 방에다 넣어줄 거야. 어 이거는 진짜 흑인야동 졸라 센 거 있잖아 여러분들. 어 흑인야동 약간 여자가 약간 신음을 안 칼지게 내는 게 아니라 아 그거 막 어 이렇게 소리 내는 거 막 이런 거 후악 막 이런 거 있잖아. 파이팅 넘치는 그런 그 영상을 갖다가 틀어놔야 돼. 소리도 막 풀로 해놓고 더블 구멍이 뭐야? 아이 넘어가. 지구 온난화는 과연 허구일까? 이게 뭔 얘기냐? 북극곰인데 빙하가 이제 깨져 있는 게 어느 정도 간극이 좀 짧으면은 점프라도 하고 이렇게 가서 저기 할 텐데 헤엄쳐서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북극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야 점점. 사람들 사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로. 어. 그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거지. 얘네들 진짜 살기 개 힘들 거야. 진짜.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는 거지. 어. 그리고 생태계가 이제 먹이 사슬이 완전 바뀌었어. 예전에는 얘네들이 먹는 애들이 뭐 바다사잖아. 뭐 이런 애들 먹었는데 이제는 육지의 순록을 먹는 거지. 육지 동물을 먹는 거지. 그냥 펭귄이나 이런 거 먹다가 그치 콜라를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고. 근데 웃긴 게 보통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얘네들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네들을 이제 뭐 개체수 관리를 통해서 결국 이제 멸종 위기 동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이 새끼들 웃긴 게 60년 전에 비해 개체수가 4배가 늘었어. 살집은 더 불고 체급은 더 커진 걸로 관찰이 된 거지.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전이 더 힘들었던 거지. 예전에 이게 눈으로 둘러싸였던 그 시대가 얘네들한테는 딱 맞는 그거였는데 이제 술록도 먹으니까 얘들 그건 거지. 오 맛있네. 육식할 보내는 거지. 맛있네.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막 멧돼지도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야 육지 개꿀인데 이런 거지 얘들 입장에서는. 진화된 거야. 북극에 살 때는 개빡셌는데 애들이 막 차갑고 차가운 그러니까. 고기를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막 개꿀이야. 육지 개꿀인데? 그니까 육지 맛집이지 그치? 얘들도 따뜻해져서 더 살만한 거야. 아들이랑 같이 야동 보놨나? 이런 거 특. 뭐야?
말빨로 다 조져. 한 사람이 말빨로 다 조지는데 어. 정작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지혜와 그런 것들이 사실 내 삶에 녹아들진 않아. 아 그치. 어 강연 특. 어. 한 명이 나와서 원맨쇼로 말빨 존나 말빨. 조짐. 맞아. 그래가지고 그걸로 뭔가 힐링을 얻고 그걸로 뭔가 어, 볼 때만큼은 속 시원해. 재밌어. 말을 너무 잘해. 어. 근데 결국 내 삶에 도움되는 건 없어. 맞아 달라지는 거 없지. 어. 축구가 아무래도 EPL 때문에 좀 많네. 카리나 vs 안효진. 카리나가 여기잖아. 카리나. 옆에 아니야? 단발머리? 아니야. 이건 저기 윈터인가 걔일 거야. 윈터고 카리나일 거야. 안효진이 여기 있고. 근데 안효진이 난 여기서 뭔가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보이네 약간. 물론 카메라 물론 카메라맨이 이렇게 그 저 그 제작할 때 이렇게 밑에 바닥에다 테이프가 다 붙여 놓고 그 서 있는 곳이 딱 이제 정해져야 어, 되는데 약간 마킹 해놓지. 어 마킹 해놔서 저기 될 텐데 어 좀 많이 뒤에 있네. 어 키가 커서 안유진 거의 180이래. 그래서 존나 크네. 둘이 상이 완전히 다르네. 고양이와 토끼. 요즘에 약간 요즘 인기 있는 얼굴은 카리나. 사슴상. 어 사슴상. 어 사슴상이고 눈이 봉황 눈이야. 길게 이렇게 뻗은 눈이 봉황 눈이라 그러잖아. 봉황 눈. 어. 안유진 180 개야바지. 어. 어 뭐 172일 거. 몰라 짤에 180 다 들어간다 그러던데. 아 장원영이. 카리나가 너무 지금 전폭적인 그 인기를 구사하고 있어. 지금 뭐 아이돌 아 잠깐 지금 채팅 때문에 안 보인다. 아. 어. 아이돌 판이 여러분들 그 여자 아이돌 판이 지금 이쁜 애들 엄청 많이 나온다 그래갖고 맞아. 난리도 아니더만 대박이더만. 장원영도 엄청 이쁘지 않음? 어 장원영도 이쁘지 이쁜데 참한 느낌이고 약간 소녀시대 아 누구? 안유진이야. 아 누구 말한 거야 방금? 장원영 이제 요즘에 이쁘다. 아 장원영. 아 장원영은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 이 안유진은 약간 좀 소녀시대 유나 같은 계열인 것 같아. 유리. 목 길게. 맞아 맞아. 어. 참하고. 어어 어. 어, 어. 목 길게 뻗고 사슴 같은 느낌. 카리나지. 아, 나도 요즘에는 좀 카리나 같아. 그러니까 요즘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미인은 이쁜데 거기 개성까지 있어야 돼. 어, 그리고 고양이상이 요즘 유행이야. 약간 고양이상처럼 이렇게 여자 고양이상은 항상 올랐던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왜냐면은 그 예전에 한예슬 또 그랬었고 어 유진스는 얼굴 잘 모르겠어. 어, 이뻐 이뻐 이뻐. 카리나를 제외한 여자 오. 아이돌 비주얼 카리나는 항상 압도적으로 1위라서 넘사라서 뺐고 있지 유나 뭔가 고양이다 코디 하나로 완전히 이미지 탈바꿈된 케이스지. 오. 뭐냐 원래 좀 약간 어두웠고 아, 진짜? 긴 생머리인데 약간 커튼식으로 이렇게 머리 내리고 칙칙한 의상 많이 입었었는데 완전 바뀐 거지 진짜 유나. 누구야 위에 유나. 아 어. 너무 이쁘게 생겼다. 지수 불핑 지수 미쳤어. 와, 그리고 이거는 노보정이래 이제 장원영. 장원영 너무 귀엽지 않음? 나 너무 귀엽던데. 그럼 미연. 아 미연도 이쁘더라. 요즘 이쁜 사람 너무 많네. 그리고 아까 그 카리나 앞에서도 윈터. 윈터 윈터. 어 귀여워. 그 서륜 엔믹스인가? 엔믹스 어 엔믹스래 서륜. 근데 약간 중국 미녀 형 뭐, 중국 형이. 그런 느낌 중국 미녀 느낌? 이쁘다 진짜 중국 미녀 같은 느낌이 있네. 판빙빙 느낌 나네. 민지 미쳤는데? 민지는 어디 그룹이셔? 몰라 나도. 아, 너무 이쁘다. 근데 민지 근데 이거 좀 약간 보정 거친 건데 아 무슨 외국 여자 배우 그 뉴진스래 옛날 여 아, 뉴진스 뉴진스 아 이쁘이셔?
옛날 그 아 올리비아 하세 맞아 그런 얼굴이다. 오 이런 딸 낳고 싶다. 그리고 카즈아. 카즈아. 너무 어 너무 청순한데? 아, 요즘 미녀들 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카리나가 단연 원탑으로 계속 찍히는 이유가 개성이야 개성. 근데 나는 민지 이 사람 너무 고양이 상인이 뭐 강아지 상인이 무슨 상인이 해도 개성이 또렷하면서 이쁨을 유지해야만 하는 거지. 어 그래야 원탑이 된다. 와 민지 덕질하고 싶다 진짜 너무. 그치 카리나 다 가졌잖아. 맞아. 몸매도 미쳤더만. 어 아니 그리고 그니까 말랐는데 약간 그 원피스 가장 현 비현실적인 몸매가 원피스의 그 나미라고 있거든. 나미가 뭐야? 팔도 그니까 나미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팔도 얇고 목도 얇고 얼굴도 작은데 그런데 이제 그 미드가 가슴 아니 근데 그 뭐야 이 사람은 고양이 상인데 웃을 때 또 엄청 귀여워져. 날카로운 고양이 사양이 상이 아니야. 미드 수술 의혹이 있다고? 근데 뭐 요즘에는 그게 뭐 그 솔직히 그냥 그치 좀 현실적이지 않긴 하지. 여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할 거야. 왜냐면은 진짜 특이 케이스야 여러분들. 팔뚝도 얇고 그냥 이렇게 쇄골 같은 것도 되게 막 비추는데 가슴이 풍만한 건 그건 진짜 나오기 힘든 몸매라고 하더라고. 차은우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루 중에 아침을 가장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옷을 예쁘게 입고 조깅도 좀 간단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오 목소리 톤도 좋다. 진짜 뜨뜨뜨뜨님 같다. 베컴 알지? 응. 전자 축구 선수 잉글랜드.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we won the game. I think we played well. Even when they went down to 10 men, I think we carried on playing. This jersey. 어 옛날 인터뷰 장면인데. 생긴 건 개 상남자에다가 두꺼운 목소리 나오게 딱 생겼는데 막상 실제 목소리가 약간 조금 이런 느낌이긴 약간 하이톤이어가지고 그 남자 대박이더라. 그러니까 외국의 그 스트리머인데 목소리가 미쳐갖고 목소리가 저음이 거의 옵티머스 프라임보다 더 두꺼워. 누구 뭐 하는 옵티머스 프라임 성우 막 그러잖아. 뭐 옵티머스 프라임 하면서 목소리 존나 두껍잖아. 멋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얼굴 캠을 안 켜놓고 원래 방송을 했었어. 게임 방송을.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갖고 이제 얼굴도 궁금한 거야. 얼굴 깠는데 얼굴도 대박 난 거지. 누구냐? 목소리 하나 대박난 사람 이 사람 누구지? 목소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몽어스 게임을 하는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였죠. 그리고 어몽어스를 하면서 마이크를 켠 순간 모든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목소리가 그냥 목소리도 아니고 너무 동물 목소리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목소리로 인해 엄청난 구독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Hi, if you're new to this and you don't know what Among Us is, it's a game similar to Mafia or Werewolf. 초저음 섹시 목소리의 주인공은 759만 구독자의 콥스 허스밴드입니다. 목소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한 남성이 근데 얼굴이 이래. In a minute, I'ma need a sentimental man or woman. In a minute, I'ma need a sentimental man or woman to pump me up. In a minute, I'ma need a sentimental man or woman to pump me up. Feeling fussy walking in my Balenciusies trying to bring out the fabulous.
어, EQ 안 먹인 거야. 와, 쩐다. 생긴 거, 와. 미쳤지?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소리도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해, 목소리도. 맞아. 어, 목소리 진짜 중요하긴 하지. 그러니까 나는 여자 중에 그런 케이스 있어요. 얼굴 이뻐. 근데 입 열면 완전 깨는 스타일. 뭐냐면 허스키 아니면은 존나 허스키한 여자 목소리 개 허스키한데 얼굴 이쁜 경우가 약간 매치가 되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매력을 많이 깎아먹긴 하더라고. 그리고 오빠가 유난히 조금 맑은 목소리 좋아하는 것 같아. 응, 맞아 맞아. 어. 아, 이수경님 그런 느낌도. 이수경? 이수경 누구야? 약간 그 얇은 목소리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얇은 콧소리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이 사람 아니고. 그 있잖아 그 타짜에 나온 여자. 저 카메라 울렁증 저 이분 말하는 것 같은데. 아 이분? 어. 아. 이분 근황이 어떻게 되지? 그러게. 아. 아, 근데 목소리는 진짜 어, 완전 매력을 볼 때 완전 메인은 아니야. 메인스트림은 아닌데 약간 부가적으로 목소리가 좋으면은 매력도 더 올라가. 그치. 어, 여자들은 특히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오빠가 하는 일 자체가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목소리에 더 귀가 가는 거야. 맞아 맞아.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 목소리 톤 이런 걸 많이 보거든. 주영이도 좀 약간 허스키한 편이야. 나 많이 허스키해졌지. 어. 아니 솔직히 약간 아줌마 목소리긴 해. 어. 아 솔직히 맞잖아. 난 남도일 목소리인데.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과가 목소리 과가 있어. 어어. 어. 나는 약간 남도일 과야. 맞아 맞아. 어. 맞죠 여러분들? 예. 네. 주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야 상디, 내가 널 날려버릴 거거든. 다쳐. 나는 지금 목이 너무 가가지고 목을 까면서 자꾸 말을 하니까 아줌마 같은 그 느낌 뭔지 알 것 같아. 주영이는 아줌마 목소리. 근데 띄워서 하면 또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성대 잘 안 붙어. 목소리 40대야 솔직히. 그래서 싫어? 아니 그냥 그렇다고 한 건데 뭐 그래서 싫어 뭐 이건 뭐야. 개유치하게 방송 도중에. 어. 나 유치. 나 요즘 이병헌 연습 중이에요. 요즘. 맞아 오빠 진짜 웃겨 그거. 진짜 똑같아. 해봐. 야 그거 하나도 안 똑같다. 아니 지금 아니 이거는 너무 한석규 같았는데 어. 오빠 있어. 그 집에서 맨날 혼자서 막 중얼거리거든? 귀신 들린 것처럼? 어. 그래서 오빠 뭐해? 이러면은 됐어 가. 그래서 오빠 어. 연습해. 어 임창정 같았어 방금 그거는. 저 진짜 죽일라 그랬어요? 어? 저 진짜 아니야 오빠 잘하네. 저 진짜 죽일라 그랬어요? 저 쟤한테 왜 그랬어요? 뭐 카메라 공포증 있어? 왜 잘하지? 목소리 톤이 올라갔어 지금. 약간 어, 성대가 위로 떴어, 떴어 지금. 원래 나 자고 일어나면 완전 쫙 깔리는 소리 있는데 지금은 약간 그 톤이야. 성대가 좀 떠가지고 나 아스베스 인기가요 약간 그 목소리야. 그 어, 어. 맞지? 성대가 뜨면은 소리가 저런 저음이 안 나죠. 안 깔리네. 아이돌 역대급 맞춤법 쌈 레전드? 항민 오빠 너무 사랑해서 어떡하지? 응? 어떡하지가 아니라고 어떡하지야 받아쓰기 됐고. 어? 아 헐. 이름이 항민이야? 트레이 뭐 뭐야? 뭐야? 미쳤다. 웃기려고 아니야. 웃기려고 한 거였으면 더 약간 그거지. 웃기려고 한 거였으면 여기서 어떡하지가 아니고 어떡하지야. 어? 받아쓰기 무조건 100번. 이렇게 센스 있게 뭔가 뒤에다가 어. 맞춤표를 딱 찍어줘야 맞아, 아 이거 맞아. 나 드립인 거 알지? 이거게 됐는데 얘는 진짜 진심인 거야. 진짜네. 어. 어. 그러네. 야 스몰 레딩 패스. 요즘 잘 나가는 4세대 걸그룹 투표. 어 아이브.
근데 이게 걸그룹의 숙명인가? 나는 참 그래서 진짜 제대로 뜰 수 있는 메인스트립급 국내 내수용이 아니라 수출용으로도 먹힐 수 있는 이 인원은 딱 4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 아, 블랙핑크처럼? 블랙핑크처럼 한 명 한 명 다 색깔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받쳐주는 역할이 되고 옆에 있는 쩌리 역할이 돼버리면 미스 A 꼴이 나. 맞잖아. 너무 한 명만 이제 되면은 없던 불화도 생길걸? 그치? 사람이란 원래 그래. 왜냐면 내가 뭐지? 나는 뭐 나물인가? 그치 그치.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브도 보니까 장원영, 안유진, 원툴인 것 같아. 아니야? 저 끝에 빨간 이성과 저 사람도 이쁘던데, 애기. 근데 이뻐도 크게 어느 정도 그 허드를 넘지 못하는 거지. 이 둘의 허드를 절대 넘지 못하는 이 네 명의 사람들은. 그러면 나중에 딱 친하게 이렇게 지낸다? 이렇게 친하게 지내. 특이야. 진짜. 와, 뉴진스가 이 포스가 지린다. 여기서 이게 그 갭이 생기니까. 그 다음 이제 뉴진스인데. 다 외국인이셔? 모르겠어.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아까 가운데 민지. 민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 이쁘다고 그러던데?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누구야? 혜린? 진짜 찐 외국인이지, 이 사람은. 서양인 멤버가 있네. 뉴진스. 이름이 뭐지? 점니래, 점니. 점니가 누구야? 점니가 누구야? 어떻게 어떻게 연예인 이름이 점니야? 몰라, 점니. 뭐 점례도 아니고 약간 할머니 이름 같은데? 점례가 점니가 뭐야? 점 방금 오빠가 저 사람 말하는 사람이 점니래. 아, 이 사람이 점니야? 응. 아, 이름 존나 구수하네. 그러니까. 잠깐만. 아니 맞아? 뭐 씨발 장난치는 거 아니야? 점례. 아니잖아. 다니엘이잖아. 다니엘. 점니는 어디서 나온 이름이야? 점니가 어딨어? 뭐야? 아, 점니라는 사람이 BJ야? 아. 뉴진스랑 무슨 관계죠? 아, 그 뭐 혜린이라는 사람이랑 닮았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아, 그거 있잖아. 그 예전에 누구였더라? 점례 이거 웃겨. BJ한테 땡땡 누구는 누구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아프리카 밈이야, 밈. 아, 비하하지 마세요. 타비제이 비하하지 마세요. 예. 에스파. 이름이 에스파였어? 에스파. 몰랐어, 이름은. 근데 여기도 약간 이 둘만 주목받는 느낌이긴 하다. 둘은 나머지는 얼굴 처음 보는 느낌이야. 글로벌로 갈 수 있는 이 멤버 인원수는 충족이 돼. 네 명이야. 네 명이 국룰이야. 아, 진짜. 2NE1 때도 그렇고 네 명이 국룰이야. 네 명으로 가야 글로벌로 갈 수 있어. 그러네. 많으면 안 돼. 절대로. BTS는 좀 다른 거고. 다른 케이스. 이렇게 여자 같은 경우는 그렇다 이거지. 누구야 이분들은? 르세라핌. 요즘 애들 이쁘다. 엔믹스. 엔믹스 와 미쳤다. 아까 그 중국 미녀라고 했던 사람 비율 돌았는데? 미쳤다 진짜. 얼굴 개작네. 얼굴 소멸하겠는데? 요즘엔 뉴진스인 듯? 최애는 아이브 아니면 뉴진스 아니야? 뉴진스가 그 사람. 뉴진스지 요즘. 다 뉴진스가 지금 엄청 뜨긴 하네. 에스파파? 에스파파 그거 다행이다잖아. 다행이야. 참 다행이야. 그 노래 좋아. 아니 애가 초등학생이래.
6살이래, 6살. 여기 보이는 꼬마애가 오늘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엄청난 주인공이에요. 그럼 지금 혹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와, 진짜 턱걸이가 된다고? 와,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빠 푸시업 할 수 있어? 열, 더 할 수 있어? 옛날에 100개까지도 했지. 100개를 했다고? 100개, 100개. 와. 원래 어린애들 중에서 피지컬 지리는 애가 러시아에 있는 초등학생 여자애인데 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걔 좀 많이 컸을 텐데. 러시아 초등학생? 여자? 게이잖아, 게이잖아. 그 뚝딱 그 때릴 때마다 그 뚝뚝뚝뚝 뚝뚱뚱뚱뚱 이렇게 하는 애 있어. 어, 러시아 어 펀치. 어, 러시아 이름 모르겠다. 아무튼 얘 맞아, 얘 맞을 걸. 얘 미쳤다 얘. MMA 쪽 가면 진짜 대성할 듯. 어, 주변 왜 부셔? 뚝딱 소녀 근황? 오케이. 아, 기네스북으로 갔구나. 펀치 개빨라갖고. 약간 훈련 방식이 그 바람의 파이터 그 최배달님 느낌 나게 연습하네. 그쪽으로 갈라 그러네. 어, 맞아, 바티스. 공포 영상 현빈 코트. 와, 수염이 되게 외국처럼 난다. 와, 지리긴 한다. 이 현빈 내가 봤을 때 좀 더 더 늙고 더 주름지고 한 8년 정도만 더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약간 진짜 중년미 개질 듯. 와, 지금도 진짜 완전히 뭐야? 지금 안화상용기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빛이 좀 있을 거란 말이지. 우와. 위에서 비추는데 그 눈이 깊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미쳤다. 어, 중년미 슬슬 나오네. 미쳤다. 근데 언제나 얘기하지만 현빈은 공황자를 최고야. 왜 화면이 안 나오노? 사진이 안 나오노? 어. 진짜 미쳤지? 남초에서 멋있다고 핫했다는 현빈 공황짤. 어. 인정. 진짜. 배우 같다 이럴 뻔했어. 배우지? 시원하게 머리 올백 해가지고 슬릭백? 이 스타일도 멋있지만 이 현빈의 진짜 이때 완성은 뭐였냐? 약간 달라붙는 이 저 김희진? 어, 바지에다가 슬랙스 아님? 그리고
무스탕이 가장 컸던 것 같아. 와. 근데 이런 거 내가 입으면 바로 이제 그 황의 면정학이지. 선생님들 혹시 내 얘기 떨고 있지 않을까 싶어 염려. MG. MG가 어라. 구나마. 이거지. 어, 제육이 덜덜 떨고 있잖아. 아, 이따 먹어. 편하게. 뭔가 구애받으면서 하면 안 돼, 방송은. 그래. 아, 이번에 로또 보니까 내일 모레까지 안 가져가면은 나랏돈 된다던데? 로또 1등 20억 당첨자? 998회차 1등 당첨금이 20억 7,649만원인데 이게 지금 미수령 상태야. 이러면 이제 나라한테 간다 이거야.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나라한테 가야 돼? 오히려 2월 돼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지 않나? 그러니까. 아니 원래 로또 방식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막 뭐 우리나라 최대 로또 당첨금이 뭐 몇백억까지 올랐었던 적이 한번 있었잖아. 아, 미국이 그래요? 아, 우리나라는 없어? 우리나라 있었던 거 같은데? 근데 왜 안 찾아갈까? 아, 당첨 번호가 안 나와서 2월 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당첨이 안 됐을 때 당첨 번호가 아예 안 나온 거야. 아, 이게 다 기록이 되는구나. 아, 야, 그러면은 뭐 몇 천만 뭐 1억 넘게도 팔리는데 그게 다 기록이 되는구나. 그치. 어디 점에서 로또 당첨자 1등 번호가 나왔다 이런 게 다 기록이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 로그인 남는구나. 미쳤다. 그럼 이 당첨이 됐는데 자기가 당첨된 지 모르는 거네, 그 사람은. 그런가 봐. 그래, 잃어버리거나. 그러니까 이거 뉴스를 보면 될 텐데 그 사람이. 내가 봤을 때 해외여행 간 거 아닐까? 해외여행 간 듯? 진짜 여행 갔을 거야. 여행 갔을 것 같아. 아니야, 평균 그래도 일반인들이 보통 로또를 샀어. 선물을 받았건. 그럼 그거 기억해 놓고 있어, 보통 사람들은. 그치. 로또를 평소에 안 쓰는 사람, 안 하는 사람들도 로또에 대해서 누가 선물해 주거나 그냥 어떤 계기로 내가 갖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일말의 기대심은 맞아, 조금은 있기 때문에 어, 혹시 모르니까 하고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봤을 땐 지금 그 사람 그거 잊고 해외여행 갔을 것 같아. 아니면 착각했거나. 그런 경우는 진짜 미치겠다. 착각한 거야. 그리고 그치, 자동으로 뽑은 거면 숫자를 그렇지. 사실 기억 못하고 그래서 쓰레기통에 그냥 갖다 버린 건데 그게 어딘가 소각장에 있는 거야. 찾으러 가실 분 파티 구함. 보물찾기, 전국민 보물찾기. 대한민국이 여권 파워가 전 세계 2위라네. 어느 나라든지 대한민국 국민은 환영이다 이거야. 왜냐면은 나라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그게 좋으니까 치안도 그치, 좋고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 솔직히 뭐 총 한 번이나 만져볼 그게 뭐가 있겠어. 1위는 어디래? 방금 1위. 응? 1위는 누구야? 일본.
그렇지. 어디 가서 뭐 민폐 안 끼치니까. 너 다른 나라 가고 민폐 끼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야 좀 국민의식 떨어지고 시민의식 떨어질 때나 휴양지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돌 같은 데 막 그 나무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칼집 내가지고 막 이름 내 새기고 그런 미개했던 시절에서 이제 좀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도 어디 나라 어느 딴 나라 가가지고 민폐 안 끼치지. 김호준 씨가 미쳤더만. 유튜브에서 생방송 하는데 실시간 생방송을 막 20만 명씩 보더만. 뭐 하시는 분이야? 이게 김호준 몰라? 그러니까 좀 그 약간 유시민 같은 사람인데 이제 뭐 정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정치? 그런 거지. 오, 근데 와 20만 명 수요층이 20만 명 실시간으로 보는 시청자 수는 아프리카가 이번에 21만 명 봤단 말이야. 동시 시청자가. 아 진짜? 김호준 1 김호준이야. 진짜 아프리카 시청자가. 진짜 뭐야? 근데 이건 아프리카 모르겠어. 아프리카가 지금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 같긴 해. 트위치에다가도 지금 뭐 10만 정도로 따인 지가 지금 한참 됐고 트위치는 이제 평균 시청자 수가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많아. 30만 명 정도. 아프리카는 20만 명, 19만 명, 21만 명 정도. 아프리카는 약간 그거잖아. 국내. 약간 네. 아니. 트위치 자체도 국내 시청자 수만 집계했을 때야. 아, 진짜 해외는 아니고? 그러니까 트위치에 그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도 플랫폼 자체 이슈가 있었고 애초에 트위치 시장에서 트위치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 버렸단 말이야. 왜냐면 그 LCK 롤 중계 같은 것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좀 아프리카에서는 LCK 중계 자체가 그거야. 그 한글 한국어로 이렇게 해주는데 송출해주는데 트위치는 영어 한국어 되는 데가 없어. 우리나라 그 저 아프리카 플랫폼 아프리카. 말고는 트위치는 그래서 아예 그냥 한국 시장 포기했다 이런 말이 지금 지배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로 안 넘어오고 트위치에 계속 트위치에서 계속 이제 자리하고 있는 그 대기업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시청자들 죽어도 아프리카는 안 오겠다는 거야. 그치. 그런 거지. 트위치 엄청 많이 본대요. 저도 몰랐어요. 네. 나도. 그게 화질도 개떨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FHD에다가 비트레이트 8000까지 줘가지고 굉장히 좀 빠릿빠릿하고 화질도 좋은데 그치. 거기는 4000K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젊은 애들이 없는 게 이제 크지 아프리카는. 근데 어쨌건 최고 플랫폼은 유튜브긴 하다. 혼자서 20만 명 봐버리니까 진짜. 그리고 슈퍼챗이 2억 미쳤다. 2억 아 이분 맞잖아. 시사 논평이라고 해야지.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그 보이는 라디오 같은 그런 이런 계열을 보고 뭐라고 하던데 전문 용어로 오픈 스튜디오 뭐지? 아니야 아니야. 팟캐스트 맞아. 아. 근데 이분의 방송이 실시간으로 20만 명이 본다라는 거는 지금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해석인데 뭐 글쎄 하긴 뭐 정치적으로 좀 뭔가 이 사람이랑 맞아 떨어지면 보긴 하겠지. 그치 가세현 같은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는 근데 너무 자극적이잖아. 여기도 뭐 자극적이긴 하겠지만 거기는 솔직히 가세현이랑 비교하기에는 가세현이 좀 더 병신이지 않음? 그건 팩트잖아 솔직히. 가세현은 연예인들을 너무 저거 담궜잖아.
맞아 맞아. 김용훈과 그, 그 새끼도 그, 지금 그, 또 깜빵 가 있다고. 어 맞아 맞아. 하긴 뭐 똥이나 설사나. 알겠습니다. 더 글로리 시즌 1보다 시즌 2에서 비중 커질 것 같은 등장인물 탑 4. 전재준. 어, 아 이름이 전대준이야. 극중 극중. 재준이. 어. 아 재준. 극중에 저 재준이. 어 일마가 그 그 뭐 카카오나 강예술. 삼전. 어. 좋아한다고 했더네. 어, 강예술. 어. 어. 스포 안 할게요. 예. 네. 재준이 재준이. 그리고 얘는 여진이. 동료 선생님. 아 그 아줌마. 어 같이 스파이즈 탄 아줌마. 어. 목동 아파트 값도 39% 떨어졌다고 하네. 집값 하락세가 계속된다고. 그치 지금. 스포가 아니야 역할 이름. 이름만 말해. 갤럭시 23이 아이폰스러워진다고? 아 앞으로 디자인이 저게 왜 아이폰? 전혀 아이폰스럽지가 않은데? 갤럭시 같은데? 아이폰은 국룰 이거 아니야?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 카메라 가두는 어. 거? 렌즈 가두는 거? 가스렌즈? 어 저거 저거 이게 아이폰이다. 아 아이폰 이렇게? 아 근데 뭐 아이폰 참 이쁘다. 아, 아이폰의 디자인을 완벽히 따라하려면은 모양이 아니라 질감이 비슷해야 돼. 왜냐면 아이폰 특유의 이 글래스 느낌 있거든 여기 유리 같은 느낌. 어 겉표면에. 어. 아이폰 참 예뻐. 근데 갤럭시는 둥글둥글하잖아 이런데. 나 엣지 좀 없애라니까 엣지를 왜 넣는지 이해가 안 가. 그 제로 베젤이라 그래가지고 베젤이 이거야. 여기 어. 화면이랑 그 이제 그 프레임 간의 그 간극. 근데 제로 베젤이라 그래가지고 옆에 화면 자체를 둥글게 말았단 말이야. 어. 근데 이게 존나 불편하다는 걸 얘네들은 모르나 봐. 내가 이제 갤럭시 빠니까 내가 얘기를 한다면은 옆에 있는 이 엣지 좀 제발 없앴으면 좋겠는데 엣지를 또 가지고 가네. 아유. 이게 오른 이제 손은 폰을 보통 이렇게 집잖아. 어어. 엄지 손가락에 의해서 눌리지. 그 눌린다니까. 어어. 엣지 수요층이 좀 있긴 하겠지만 난 별로.